구독자가 10만 명이 넘는 이른바 실버버튼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한국 유튜브 채널이 2020년 기준 4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각양각색의 온라인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대박 유튜버들의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4차원 취향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유튜버는 많은 인기를 얻어 수십억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식사량을 자랑하는 먹방 유튜버는 한 달 수입이 8천만 원이라 밝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괴리감을 안겨주었다. 또 인성이 논란이 되어 군대로 잠시 몸을 피했던 한 유튜버는 제대와 동시에 복귀 방송을 했고 단시간에 4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수입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튜브의 최소 수익 구조는 구독자 1,000명 기준 시청시간 4,000시간이다. 그러나 유튜버의 소득은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과세 당국이 소득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매우 힘들다. 또 창작자가 해외에 개설한 은행 계좌를 수령 계좌로 등록하고 그 해외 계좌로부터 국내 은행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하게 되면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에서 고소득 유튜버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납세의 의무. 이를 저버린 유튜버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네, 오늘 로퍼커스 유튜버 탈세 막을 방법 없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의 가장 이슈는 아무래도 유튜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떤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파급력도 있긴 하지만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는 게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한 키즈 유튜버는 건물을 샀다는 소식이 이제 뉴스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했었죠. 일단 유튜버들의 수입 현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박 변호사님? 네, 방금 영상에서도 예, 보셨지만 유튜브의 경우 뭐 구독자 수가 1천 명을 넘고 1년간 채널 시청이 이제 4천 시간 이상이면 네. 예, 구글로부터 광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꼭 광고비로부터 이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인기 유튜버의 경우 광고 수익이 1년에 10억 원을 넘어서기도 하는데요. 실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초통령으로 불리는 도티는 네. 약 15억 9천만 원, 또 허팝은 약 12억 3천만 원, 대도서관은 약 9억 3천만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이제 확인되기도 하였는데요. 네. 뭐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간 그 한 해 수익과 맞먹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면 세금도 좀 투명하게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유튜버가 만약에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좀 탈세를 한다 이러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네. 유튜버에게 지급되는 광고비 수익 같은 경우는 외국 업체인 구글의 송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실시간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차명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1회 송금액이 네. 신고 의무가 없는 1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더욱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2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인플루언서의 경우에 1만 달러 이하로 소액을 송금하는 해외 광고 대가 신고를 누락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 경비로 숙여서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 네. 소득세 수확원을 추징을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는 세금을 탈세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네.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신고하지 않은 소득세는 7년 내에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은 유튜버들이 주로 탈세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인 건당 만 달러 미만의 해외 송금액 분석에 지금 불을 켜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한 20%나 20%? 예, 부과되고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이제 9.1% 정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이제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 달러 연간 인당 1만 달러 초과 외환 거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를 기반으로 정밀 분석하고 예.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 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 소득의 분산 은닉 등 지능적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이제 고소득 크리에이터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납부하여야 할 이제 세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붙는 가산세이고요. 이것이 적발되면 이제 법적인 또 처벌은 또 별도로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벌금이 네. 이제 추가로 붙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성실한 납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유튜버들 보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어리거나 젊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는 뭔가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미비할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유튜버나 아니면 요즘 SNS 마켓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신종 업종 운영자들의 투명한 세무 관리를 위해서 세정지원센터가 또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1인 미디어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신종 업종 사업자 중에 소규모이거나 혹은 뭐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 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납세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전국 128개의 세무서에 전담팀을 지정해서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다음 사업자 등록, 세금 신고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수입이 발생되긴 하지만 뭐 1인 기업처럼 혼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뭐 여러 명 직원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던데 아마 대다수가 혼자 운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 유튜버들이 사업자를 개설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될까?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일회성이 아니라 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뭐 촬영을 하고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수익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누구를 뭐 고용을 한다거나 전문적인 인력을 전문적인 저기 장비까지 도입을 한 것이라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나 또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과세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반 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간이 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납부하거나 이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매출세액을 약 6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뭐 환급금으로 오히려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가 네. 붙어서 9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 유튜버를 법으로 규정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또 의무화한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영국에서는 예. 이 유튜버들의 사업자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1,000파운드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51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네. 뭐 프랑스의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는 개인 소득의 형태로 그리고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간 내 이룬 성과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만큼 공을 들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거둔 게 아닐까 싶은데 세금 납부도 성실히 이행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